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지켜본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의 군사동맹 가입을 선언하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러시아가 벌인 전쟁이 바꾼 유럽의 안보 지형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의 새로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가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The era of military non-alignment in our history has come to an end. A new era begins.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옛소련의 영토 11%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핀란드는 그동안 국경을 맞댄 러시아 눈치를 보며 70년 이상 중립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을 두고 핀란드화라는 말까지 생겨낼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레닌 흉상 같은 러시아 잔재를 철거했고 안보를 위해 군사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결국 나토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서는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She wanted to close NATO's door, no more NATO membership for any more countries in Europe. He's getting exactly the opposite. 핀란드의 합류로 유럽의 안보 지형도 변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의 접경 구간은 1,300km, 약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도 핀란드와 가까워 러시아로선 바로 문 앞까지 나토가 진입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당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НАТО приближается в сторону нашей границ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ова сбалансировать всю архитекту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нтиненте. 하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약 200년간 중립국이던 스웨덴 등도 안보 불안을 이유로 나토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나토의 세력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7 포커스입니다.